게 어딨어? 장보 어디 숨겼어? 어디 뒀어? 여기 둔 거야? 어디 뒀냐고? 안 힘들어. 여기 아무것도 없어. 내놔, 내놔 이 나쁜 자식아! 다율 엄마 지금쯤 은행에 도착했을 텐데. 뭐? 장보의 녹음기까지 챙겨서 경찰서로 출발했을걸. 임동철! 경찰서로 가봐. 그럼 만날 수 있어. 너 이 자식,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! 맞아요? 비자금 장부가 맞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임동준 씨가 확실하게 표시를 해뒀네요. 이제 다 됐어요. 가요. 뭐라고요? 금고에서 벌써 나갔어요? 붙잡아요. 무조건 붙잡으란 말이에요. 어딜 가? 아무데도 못 가. 비켜! 이미 늦었어. 그거 들고 경찰서 갈 거면 나 죽이고 가. 말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물러서. 경찰서 가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놔. 아니, 지은이 뺑소니 사고부터 비자금까지 다 밝혀내기 전에 못 죽어. 안 죽어! 넌 아무것도 못해. 그 장부하고 녹음기? 결국엔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됐어. 뺑소니 사건 증거? 그딴 걸 구경도 못하게 될 거라고! 자수해. 닥쳐. 자수하고 용서 구해. 그 말고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. 닥치지 못해? 가족으로서 주는 마지막 기회야. 잡아. 가족? 니들이 가족이면 그 증거 나한테 내놔. 그러면 가족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당장 내놔! 아버지를 생각해. 어머니를 좀 생각해. 마지막까지 가지 말자, 제발! 여기야, 여기 있다! 정신 차려, 제발! 야! 기회는 네가 날려버린 거야. 이제 다 끝났어. 무슨 소리야? 니들 무슨 짓을 한 거야? 박현지, 너! 이제 끝났다고! 기시마, 안 끝났어! 유명사 저쪽으로 뛰어! 이 형사 2층으로 따라오고! 내가 잘못했어. 한 번만 용서해줘, 언니. 일어나. 제발 부탁이야. 한 번만. 한 번만 좀 봐줘. 박현지! 오빠, 오빠가 저 좀 봐주세요. 오빠 좋은 사람이잖아요, 네? 언니, 오빠.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달라고요.